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바로 멘티스 스림프 갯가재를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갯가재를 지금 사육은 많이 했었지만 직접 잡아보는 건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바로 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도착했습니다. 와, 근데 여기 바닥에, 와, 이거 뭐야? 이거 바다 선인장이라고 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들어온 지 한 5분 정도 됐는데 아직 수확물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열심히 찾고 있어요. 보통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갯가재라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그 쏙 있죠. 쏙이랑 갯가재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오늘 갯가재를 한번 잡아보려고 왔습니다. 낙지? 낙지 잡았어? 진짜 낙지? 어떻게 알아 니가? 빨판으로 계속 잡아요. 오, 진짜로? 어디? 어? 도와줄게, 도와줄게, 어디? 거기 파시면 돼요. 아.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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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도와줘. 오, 씨. 도와줘, 도와줘. 야, 잠깐만, 어디야? 손. 어, 뭐야? 있다. 잠깐만, 어디? 저 있어. 오, 여기 하이트 있다. 야, 잠깐만. 야, 살이 나왔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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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이거? 잡았으니까 들어오고. 자, 여러분. 지금. 개까지 잡겠다고 왔는데 문어 같은 낙지를 잡았습니다. 와, 뭐야? 잡은 거야? 네. 어, 진짜로? 네, 끊어졌는데. 와, 근데 오늘 낙지가 주 목표가 아닌데요? 다리 뭐? 야, 문어 다 먹어. 그건 신발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말미잘이 있는데 이거 니모가 좋아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손으로 만질 때는 이제 촉수로 쏘면은 독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낙지를 의도치 않게 두 마리씩이나 잡았는데 100가지가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뭐 구멍 있어요? 우와, 이 구멍 많네. 이런 게 낙지 구멍 아니면은 그 갯가재 구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쏙 쏙이에요. 왜 못 걸어요? 오, 여기 갯가재 살아있네요? 아, 지금 해병대 갔다 온 친구가 이거 잡아왔습니다. 와, 이거 손에 물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갯가재고 우리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게 토종 멘티스 시림프라고 보면 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좀 작아서 풀어주긴 할 건데 지금 잘 보시면은 이 친구 스피어형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클럽형으로 펀치를 쳐가지고 사냥을 해서 개도 뜯어먹을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 친구는 바로 방생을 해줄게요. 와, 잘 잡네 이 친구. 이거 있다. 뭐 있었어요? 뭐예요 뭐? 이거.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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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오. 어떻게? 근데 이 친구 포란했어요. 와, 지금 방금 낙지를 잡았던 친구인데 와, 이번에 멘티스 시림프를 갯가재를 포란을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 공작 갯가재라고 하는 제가 사육을 했던 그 친구들은 알 색깔이 약간 주황 색깔인데 이 친구 노란 색깔이네요. 와, 원래는 먹을 생각이었으나 이 친구 포란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지금 한 마리 잡았는데 이 친구는 포란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선 넣어둡시다. 자, 오케이. 와, 자, 여러분들 이게 바다 선인장이라는 건데 진짜 딱 보면 선인장처럼 가시처럼 돌기가 나와 있죠. 야, 어떻게 보면 그냥 딱 사도처럼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엄청 기네. 근데 이 친구들이 생각외로 굉장히 멋있는 장관을 펼치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 사진으로 대체를 하자면 야광빛이 납니다. 특이하죠? 자, 이번에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구멍이 좀 작은데 있나? 난 바다랑 안 어울려. 우와, 얘 진짜 크다. 저 오늘 여기 와가지고 갯가재 그리고 낙지 뭐 침개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이야, 신기합니다. 식용으로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와, 아, 여러분 지금 포인트를 이동을 했는데 이쪽에는 포인트가 생각 외로 막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지는 않고 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하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이제 농계라는 거고, 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흰발 농계라고 하는데, 흰발 농계는 현재 보호종으로 여러분들이 잡으면 안 되거든요.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모르실까 첨부합니다. 오야, 그리고 이게, 이건 쏙이다. 아까 잡았던 건 갯가재고 이 친구는 쏙이라고 합니다. 갯가재와 쏙 차이점 사진까지 넣어드릴게요. 아, 근데 이런데 이런데 돌 들치면 낙지 나오는데. 오, 뭐야, 어, 깜짝이야. 어, 칫솔 나왔어. 어, 내가 이거 신기한 건 줄 알고. 아,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튀겨 먹었었는데. 어, 칫솔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쓰레기 좀 버리지 맙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생활용품. 너무 하시네. 위험한데. 여보세요? 오락이. 어, 잤어? 목소리 깔지 말고 같으니까. 아, 예. 지금. 네. 저 그, 진짜 촬영하고 왔는데. 네. 락이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네. 무슨 촬영인데요? 지금 네. 문어 같은 낙지랑 갯가재 진짜 엄청 큰 거. 갯가재가요? 네. 어딘데요? 그거 안 알려줄 거예요. 너는 지금 야탑이겠다. 일단 걸로 가면 되겠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 좋죠. 아, 그럼요. 가야죠. 그러면 포인트 찍어드릴 테니까 네. 한번 가보세요. 어, 뭐야?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우선 사진 보내드릴게요. 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제 남자친구랑 다시 왔어요. 안녕 나기. 지금 다시 왔는데 지금 바다선이 이제 바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 친구들 우와 크다. 근데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안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실개. 와, 이거 남자친구가 이거 좀 찾고 있어가지고 이거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거 민챙이잖아요. 우와야. 어, 뭐야? 돌뱅이네. 돌뱅인가? 돌뱅이 같은데. 야. 뭐 나왔어요? 주먹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요. 뭐야? 개가재가 있으면 여기서 나와요. 이 구멍 100%. 어, 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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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 구멍 크죠? 여기 물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펌프질 하면 나온다고 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나오나? 2 hours later. 구멍 점점 커져. 아, 나 안 나오는데? 이상하죠, 여러분? 자, 여기 구멍이 있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왜 난 안 나오냐고! 없어요? 느껴지는 게 없어. 나 결혼했어, 이거. 아까 날준 애 아니죠? 어, 귀여워. 오, 뭐야? 응? 풀어라고 있어, 이게. 풀어냈네. 이 조그만 놈이 알을. 아, 이런 애들도 하나 봐요. 어, 예. 진짜 조그만데 하네. 야, 타란툴라도 작을 때 하거든요? 아. 근데 얘도 하는구나. 아, 얘 안 되겠다. 예. 그런 애들은? 풀어주고 나중에 100마리 잡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 가라. 죽은 거 같은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움직여. 아, 오. 드디어 여기서 조그만 거 나왔는데, 너무 애기다. 와, 기분이 있구나. 지금 15번 정도 해가지고 지금 한 마리 나왔습니다. 와, 근데 보셨어요, 발응? 방금? 얘가 펀치로 쳐요. 자, 보내줄게요. 와, 와, 좋다. 지금 거의 30번 만에 나왔네. 와, 미친 줄 알았네. 자, 보세요. 제 손가락 이거 지금 뺐거든요. 또 지금 몇 마리야? 둘, 넷, 다섯. 많이 잡았다. 어, 6마리 잡았네? 6마리 같은. 아, 5마리다. 이야. 자, 여러분, 5마리 잡았는데, 자, 바로 들고 가서 닥친 대로 해루질을 서해편 바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는 여기 낙지 잡고 그랬는데, 낙지는 이상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빵님 이거 또 드신다고, 7개랑, 밤개도 하셨네, 한 마리? 밤개 하셨어요. 밤개랑, 이제, 갯가재, 좀 여러 마리 잡았는데, 와, 힘들어 죽었습니다. 무튼 이렇게 해루질 끝!
어? 어? 아, 나 결혼했어 이거. 아, 나 또 너가 잡았다.